10월 15일 탭스 기출 문제. 청해 전 문항 상세 해설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드릴 거고 이 문제를 꼭 맞춰야 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고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감안해주시고요. 바로 파트 1, 1번. 그 다음 move. 이거 옮기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I'd happy to. 물론 기꺼이가 정답 이었고요. 2번 Didn't know you had a dog. 너 견주인 줄 몰랐어 라는 대사에 Not mine, dog sitting. 내 건 아니고 그냥 돌보는 중이야가 정답인데 You had a dog를 mine으로 돌려 말했죠. 오답 중에 Thought you preferred cat. 네가 고양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라는 선지는 이건 상대방의 선호니까 입장 낚시 오답이었고요. Can't afford for one. 난 기를 이유가 없어는 강아지 데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오답이었습니다. Afford to. 빈출 수거고요. 3번 Welcome back. 휴가 복귀 환영한다는 말에 Much needed vacation. 완전 필요한 휴식이었어가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 중에 Glad I'm finally on vacation. 마침내 휴가 가서 기쁘다는 선지는 휴가에서 돌아온 상황이니까 시점 낚시 오답이었고요. Missed you while gone. 네가 떠난 동안 그리웠어 라는 선지는 상대방이 떠난 입장이니까 입장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4번 How much cost to repair? 냉장고 고치려면 얼마 들까요? 라는 질문에 Nothing under warranty. 보증기간 내라서 공짜야 가 정답이었고 오답 중에 Once fixed, average 10 years. 한 번 고치면 10년은 쓰지 라는 선지는 수리 후 유지기간이 아니라 수리 비용을 물어봤으니까 오답이었고 Cost over $600 to buy new one. 새 거 사라면 $600는 넘을 듯. 이 선지는 새 제품을 안 사고 수리한다고 했으니까 오답입니다. Repair, warranty, average. 빈출 단어고요. 5번. How French coming along? 프랑스어 배우기 어때? 여기에서 come along은 앞으로 오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되어가다, 나아지다 라는 의미였고요. Made some progress. 약간 향상됨이 정답이었습니다. 6번. First chopstick struggle. 젓가락 처음이라 씨름 중이야 라는 대사에 just ask for fork. 그냥 포크 요청해 가 정답이었고 7번. Have read my essay? 내 에세이 읽어봤어? 라는 질문에 not yet. Hands were full. 아직 오전 내내 바빴어가 정답이었고 오답 중에 Haven't returned my essay yet. 교수님이 아직 내 에세이 안 돌려줬어 라는 선지는 이건 상대방 에세이에 대한 얘기니까 입장 낚시 오답이었고요. I need more tricks. 글쎄 나 수정 좀 해야 될 듯. 이것도 상대방 에세이에 대한 얘기니까 입장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8번 Fail out of college. D. 대학교 자퇴한 거 사실이야? 라는 질문에 On the verge. 아직 근데 거의 직전이야 가 정답인데 여기서 verge 이 단어는 경계 끝이라는 쓰임새니까 On the verge는 경계에 딱 올라와 있는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 직전인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요. 오답 중에 Yeah, even considering dropping out. 응, 심지어 자퇴도 고려하고 있더라 라는 선지는 자퇴했다고 맞장구 치고 자퇴도 고려 중이다? 이건 앞뒤 모순 낚시겠죠. 9번 Double check figure before submit. 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수치 재확인하라는 조언에 Already done countless times. 이미 수도 없이 봤어가 정답이었고 Double check figure를 done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 중에 No wonder numbers don't add up. 어쩐지 숫자가 안 맞더라 라는 선지는 숫자 맞는지 확인하라고 조언 중인 상황이니까 시점 낚시 오답이었고요. Good thing you spotted some errors. 네가 에러 찾아서 다행이다 라는 선지는 상대방이 이미 재확인을 한 입장이니까 입장 낚시와 시점 낚시 오답입니다. 10번 Move job overseas. 회사가 기존 일자리 해외로 옮긴다는 거 사실이냐는 질문에 Committed to strengthen domestic workforce. 회사는 국내 인력풀 강화에 전념 중이야. 그래서 안 옮길 것 같다는 우회적인 반응이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 중에 Only if international expansion fails. 해외 확장 실패할 경우에만 이란 선지는 해외 확장을 실패했는데 해외로 일자리들을 옮긴다는 게 모순되니까 오답이었고 Haven't heard about layoff abroad. 해외 쪽 해고에 대해선 못 들어봤어 라는 선지는 여기서 해외 쪽 해고는 해외에서 국내로 일자리를 옮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니까 반대 방향인 오답이겠죠. Be committed to. 빈출 수거고 Domestic expanding layoffs abroad.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파트 2 11번 Join not that good. 주말 축구 모임 나올래? 나 잘 못하는데 라는 대사에 Play for fun. 우리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가 정답이었고 12번 Meet aisle. 저녁대로 장보기. 넌 정유 코너로 가. Take care of vegetables. 난 야채 코너 맡을게 라는 대사에 That will save time. 그럼 시간 절약 되겠네 가 정답이었고 고기, 야채 나눠서 사오기를 that으로 돌려 말했죠. 13번 Not decided topic. 논문 주제 아직 못 정했으면 Ask help. 교수에게 도움 요청해봐 라는 조언에 Already made appointment. 이미 약속 잡아줬어 가 정답이었고 Ask help를 made appointment으로 돌려 말했죠. 오답 중에 She's the one who selected this topic. 그녀가 이 주제 골라줬어 라는 선지는 아직 주제를 못 정한 상황과 모순되니까 오답이었습니다. 14번 Jet lag. 브라질에서 귀국하는데 24시간이나 걸렸어. 퍽 시차 때문에 힘들겠다 라는 대사에 Have adjusted well. 다행히 빨리 잘 적응한 듯이 정답이었고 15번 Seems gloomy. 제이 왜 우울해? Proposal rejected. 제안서 거절당했대. To pull it off. 성공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잖아 라는 대사에 Big letdown. 그래서 엄청 실망한 듯이 정답이었고 Proposal rejected. 빈출 단어입니다. 16번 Cost an arm and a leg. S 슈퍼 너무 비싸니까 D 슈퍼 가자. Located too far. Convenient. D는 너무 머니까 가깝고 편리한 S로 가자 라는 대사에 It can't justify the price. 그래도 그 가격은 합리화가 안 돼. 즉 말이 안 돼가 정답이었고 Convenient를 is로
cost an arm and a leg를 the price로 돌려 말했죠. convenient, justify, 빈출 단어입니다. 17번, no doubt. 오디션 합격 축하해. 예상했었지? 라는 질문에 actually taken aback. 사실 완전 깜짝 놀랐어가 정답이었고. 18번, help practice job interview. 면접 연습 도와줘. 시간 없어도 도와줘. 라는 요청에 okay, but can't spare much time. 알았어. 근데 시간 오래 쓸 순 없어가 정답이었고. help practice를 spare time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19번, speaking about wind energy. 풍력 에너지 발표 너무 좋았어. on the same page. 청중들도 같은 생각인 듯. 이란 칭찬에 presentation go down well. 다행히 잘 받아들여진 듯이 정답이었고. speaking about wind energy를 presentation으로 on the same page를 go down well로 돌려 말했죠. 헷갈리는 오답 중에 sure, I can respect their opinion. 물론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 이런 선지는 청중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맞장구 치고 그들의 다른 의견도 존중한다는 게 앞뒤 무슨 낚시였고요. I know, lukewarm at best. 내 말이 기껏해야 미지근한 반응이었어. 라는 선지는 청중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막장구 치고 반응이 별로였다는 게 앞뒤 무슨 낚시였습니다. 20번, video edit, flow smoothly. 비디오 편집 스무스하냐는 질문에 absolutely, transition seamless. 완전히 연결 아주 매끄럽더라가 정답이었고 flow smoothly를 transition seamless로 돌려 말했습니다. 다음 파트 3 메인 21번, changing major concerning job. 남자가 취업 생각해서 음악에서 전과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talented, 여자가 남자 음악에 재능있다고 언급하며 rethink, act with prudence, 재고해보고 신중히 행동하라고 만류하는 대화였고요. encourage stay in music, 남자 계속 응원하도록 독려함이 정답이었고 changing major를 반대말인 stay in music으로 돌려 말했죠. 오답 중에 advise think twice following music career, 음악 진로 따를지 재고하라고 조언했다는 건 반대로 전과를 재고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 major, prudent, encourage, 빈출 단어입니다. 22번, suspend overtime work. 7월까지 초과 근무 중단된다니까 how make ends meet solely on salary, 기본급만으로 어떻게 사냐는 대화였고요. temporary ban on extra hours, 초과 근무 일시적으로 금지됨이 정답이었고 suspend overtime work를 ban on extra hours로 돌려 말했죠. 헷갈리는 오답 중에 reductions overtime pay rate, 초과 근무 수당 감소는 수당이 아니라 초과 근무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make ends meet, 빈출 수가고 solely, temporary, ban, extra, reductions, rate, 빈출 단어입니다. 23번, stock sword, 하락장 때 판 주식 최근에 폭등했어. hadn't sell, 그때 안 팔았으면 resolve tuition, rent, 아이들 등록금과 집세 해결했을 텐데 너무 아쉽다. don't dwell on it too much,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대화였고요. hold on to benefit, 매도 안 하고 보유했었으면 얻었을 이득이 정답이었고 hadn't sell을 hold on으로 resolve tuition and rent를 benefit로 돌려 말했죠. 오답 중에 regret not selling before downturn, 하락장 오기 전에 안 판 것 후회한다는 선지는 이미 하락장 때 팔았었기 때문에 시점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stock, resolve, tuition, rent, benefits, downturn,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코렉트 24번, still waiting. 식당에서 스테이크 주문한 지 40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 refill, 죄송하고 일단 음료 리필 도와드릴게요. 이런 대화에서 질문은 여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too taking too long, 음식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림이 정답이었고 still waiting을 taking too long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25번, look forward to. 새 TV쇼 기대 많이 했는데 giveaway plot twist, 친구가 반전을 스포해버려서 안 보게 됐다는 대화였고요. why not, 쇼 안 본 이유를 물으니까 revealed key plot detail, 친구가 핵심적인 줄거리 디테일을 얘기해버려서가 정답이었고 giveaway를 revealed로 twist를 key detail로 돌려 말했죠. look forward to, giveaway, 빈출 수거입니다. 26번, 휴일에 여행가자. 부산, 제주는 가봤으니까 경주는 어떠냐. 안동도 박물관 많고 좋다더라. save for the next time, 그럼 경주는 나중에 가자는 대화였고요. 여행 어디 가는지 물어봤으니까 안동이 정답이었습니다. 27번, figuring piece broke. 조각상 일부 부러뜨려서 미안해. not shattered, 다 부순 것도 아닌데 괜찮아. buy new one, 새 거 사줄게. father's will, 아버지 유산이라 골동품이라 못 사준다. trying to glue it, 그럼 접착제라도 붙여볼게 라고 하니까 antique repairman, 괜찮아 사촌이 골동품 수리사라서 물어보려고 했어 라는 대화였고요. inherited, 여자는 조각상을 물려받음이 정답이었고 father's will을 inherited로 돌려 말했습니다. 오답 중에 broken into pieces, 남자는 조각상을 산산조각 냈다는 선지는 다 부순 건 아니었고 piece, broke, 같은 단어 낚시였습니다. 28번, got hurt, 부상으로 소방관 훈련 못 끝냈고 nursing, 입원 치료 중에 간호사에 관심 생겨서 준비 중이란 대화였고요. injury switch career, 부상이 진료 변경에 영향 끼침이 정답이었고 got hurt를 injury로 돌려 말했습니다. 29번, 요새 애 키우느라 야구 경기 잘 못 오는데 parents in law, 오늘은 시댁에 맡겨서 왔다. unless take after that, 스포츠 취향을 아빠 따르지만 않으면 나중에 애랑 같이 보러 오겠다는 대화였고요. more interest than husband, 여자는 남편보다 야구에 더 관심이 많음이 정답이었는데 아빠 취향이 아니면 같이 보겠다는 건 애가 아빠 취향이라면 안 보겠다는 거고 결국 애 아빠보다 여자가 야구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데아드를 허즈번드로 돌려 말했습니다. 30번, 이번 생일 파티는 장소 잡아서 더 크게 하려고 S바 예약하려고 했는데 예약 마감됐다. intimidate place, 더 친밀한 분위기의 장소도 괜찮으면 P바 예약을 도와주겠다. shorten guest list, 너무 좋다, 그럼 초대 명단을 줄이겠다, 이런 대화였고요. smaller venue, P바는 S바보다 더 작음이 정답인데
했는데 생일 파티를 더 크게 하려고 S바 예약을 고려했고 P바에 가려면 명단을 줄여야 한다는 포인트에서 P바가 S바보다 더 작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플레이스를 메뉴로 돌려 말했죠. 오답 중에 Cannot accommodate large guests. S바는 많은 손님 수용 못한다는 선지는 S바가 아닌 P바를 위해 초대 명단을 줄이는 거라서 오답이었고 Party every day for birthday. 매년 생일 파티를 개최한다는 선지는 이번에 더 크게 한다고 해서 매년 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한 유추 오답이었습니다. Menu accommodation 빈출 단어고요. 다음 파트 4 메인 31번 Utilize silk in multiple forms. 몽골은 실크를 옷, 통화, 선물, 고급 데코, convertible currency, 종이화폐, 태환까지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내용이었고요. How used 몽골 사회에서 실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정답이고 Utilize를 use로 돌려 말했죠. 32번 Presentism Threat in academic 현대식 견해주의가 학계에 위협적인데 역사는 현대 도덕적 잣대가 아닌 Perspective at the time 당대 관점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Bias undermine 현대적 편향은 객관적인 역사 분석을 해칠 수 있다가 정답이었고 Threat을 undermine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Threat, academic, perspective, bias, undermined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correct 33번 Recruitment changes 채용 규정 변경됐는데 in-house test 사내 자체 평가가 신뢰성이 높다 보니까 GPA no longer required GPA 최소 3.3점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stop 자격 요건으로 안 보기로 한 것을 묻는 질문에 minimum GPA 최소 성적 평점이 정답이었습니다. 34번 그림 형제 첫 번째 작품이 유명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big influence on further study 추후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세 번째 작품은 translated Irish into a book 아일랜드 설화를 번역해서 책으로 읽었고 네 번째 작품은 separately 형제가 각자 독일 전설 모음과 독일 문법서로 나눠서 작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Not limited to German 형제 작품들은 독일 설화에만 국한되지 않았다가 정답이었는데 아이리쉬도 번역했다는 걸 Not limited to German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오답 중에 collaborate again 네 번째 작품에서 다시 협력했다는 선지는 네 번째 작품은 각자 작업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 influence further separate collaboration 빈출 단어입니다. 35번 통신업체들 제3자 스팸 전화 차단을 haven't kept their end of bargain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서 take regulatory measures 규제기관이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Why measures taken? 조치 이유를 묻는 질문에 not do enough to block spam 스팸 전화 차단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안 해서가 정답이었고 kept their end of bargain을 do enough to block spam로 돌려 말했습니다. 오답 중에 make spam go slacklessly 고객들에게 스팸 전화를 무분별하게 걸어서는 스팸 전화 거는 게 아니라 차단하는 입장이니까 입장 낚시 오답이었고요. Regulations, measures, reckless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인퍼 36번 Hilarious, scrobble, repeated 웃긴 괴짜 배역에만 반복 캐스팅되던 배우는 solidified image 코믹 이미지가 붙여질까봐 break away from existing roles 기존 역할에서 탈피하고 싶어 했는데 serious leading role M 영화에서 진지한 주연을 맡게 돼서 만족하고 있다 감독도 환영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Typecast as comedy 배우는 정형화된 코미디 배역에만 캐스팅될까봐 우려했다가 정답이었는데 Hilarious, repeated role을 typecast as comedy로 돌려 말했습니다. 오답 중에 anticipate comedy performance 감독은 그녀의 코미디 연기를 기대한다라는 선지는 이 배우가 진지한 역할을 맡게 됐고 감독도 환영한다고 했으니까 오답이었고요. Hilarious existing performance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파트 5 첫 번째 긴짐은 등산 투어 센터가 산 베이스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인 M역에 설치되었고 complimentary hiking gear rental 외국인한테 등산 장비 등산화와 포를 무료 대여해주고 등산복과 간식은 할인 판매한다. 9월에서 11월까지 시범 운영해보고 내년에도 지속할지 expand to domestic next year 내국인한테까지 확대할지 평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고요. 37번 What free?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질문에 complimentary를 질문에서 free로 돌려 말한 걸 캐치했어야 hiking boot rental 등산화 대여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겠죠. 38번 correct 문제는 only for international this year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운영됨 이 정답이었고 expand to domestic next year를 only for international this year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complimentary gear domestic 빈출 단어입니다. 두 번째 긴짐은 health screening 건강검진 CT MRI 블러드 테스트 등 사전에 건강 문제 없던 사람이 검진을 받으면 오히려 불필요하고 게다가 치료 역효과로 physical, mental, 신체, 정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risk factors 나이, 성별, 인종 등에 따라 개인별 위험 요인 있는 항목만 검사하는 걸 추천한다. Let me give you a thorough list of such risk factors 이제 구체적인 리스트 알려준다는 내용이었고요. 39번 메인 문제는 negative effect of indiscriminate 무분별한 건강 검진에 부정적 영향이 정답이었고 physical and mental의 악영향을 negative effect로 돌려 말했습니다. 40번 most likely next 다음에 나올 내용을 묻는 구체적 인퍼 문제는 examples of risk factors 위험 요인의 예시들이 정답이었고 thorough list of을 examples로 돌려 말했습니다. physical, mental, risk factors 빈출 단어입니다. 자, 청해 전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각 점수대별 필수 문항들을 맞추기 위해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그 풀이법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단어, 내 점수대가 가장 취약한 문장 구조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텍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 정답 확인, 총평, 상세 해설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효율적으로 한 번에 5점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